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벌써 2023년이 끝나가고 또 2024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희뜸 어워즈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콘텐츠 부문에서 조회수 으뜸상 탑3로 올인원 루틴인데 98만 뷰가 나왔네요. 올해 올렸는데 저는 이거를 찍는 날부터 뭔가 느낌이 좋았던 게 전신 운동, 아랫배 루틴, 복근 루틴, 타바타 루틴, 하체 운동 이런 것들이 인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출도 자체도 높지만 이 영상을 계속 반복적으로 재생하면서 애용하실 것 같아가지고 올인원 루틴을 이를 갈고 만든 거예요. 염색을 한번 잘못해가지고 머리가 검정색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날 머리도 좀 깔끔하고 블루 라인의 그 옷을 입었더니 좀 더 얼굴도 환해 보이고 썸네일이 다 한 것 같아요. 썸네일에 그날의 스튜디오 배경이나 OOTD 이 강조되는 이 썸네일의 밸런스가 굉장히 조화가 있어서 눌러보는 것까지 성공했는데 영상이 심지어 좋아.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 영상이 고인물이 되는 거죠. 와, 이게 떴네요. 희뜸 매일 아침 10분 스트레칭. 스트레칭 영상을 초반에 올리고 나서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근데 너무 인기가 많은 거예요. 굉장히 편안한 목소리라서 ASMR식으로 틀어놓으시는 분들도 많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리뉴얼 버전 원해요 라는 얘기를 한 3년 전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배경도 그렇고 요즘 얼굴, 요즘 착장의 느낌으로 좀 더 깔끔하게 이날 또 하필 스튜디오에 눈이 내려줘가지고 딱 그 영상 밑까지 아주 완벽했던 날이었거든요. 썸네일에 나오는 운동 동작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댓글로 좀 얘기가 있었는데 썸네일 용 사진을 따로 찍었고요. 엄청 고심해서 다시 이제 리뉴얼을 했지만 하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망의 조회수 1위는 진짜? 운동무한이에서 레슬링. 우와. 둘 셋 맞아. 아 이야기 올해 피지컬 100이 릴리즈가 되면서 경진이 오빠도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거든요. 남경진이라는 강력한 인물의 그런 키워드도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고 또 경진 오빠가 유튜브를 올해 시작하면서 시너지가 있지 않았나. 경진 오빠 덕분에 이렇게 조회수를 얻은 것 같네요. 연말에 한번 전화 드릴게요. 저희 채널이 쇼츠 맛집이거든요. 또 많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주연아 고맙다. 엄마 딸이 1창일 때 쇼츠가 770만 회를 조회를 했는데 얘랑 나랑 이미 약간 친자매 같아 이미. 그래서 실제로 촬영 분위기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주현이가 방영가 출신이에요. 얘가 연기나 이런 상황극을 잘해서 모든 드립을 다 갖다 써요. 아침에 좀 못 싸서 그렇거든! 너 그거 패션 근육이야. 저희 팀에서 누구 놀리거나 몰래카메라 할 때 얘랑 저랑 항상 주된 그 연기자거든요. 얘 막 와! 막 이러고 저 막 바로 울고 막 이러면은 진짜 다 속거든요. 나 이게 작년인 줄 알았어. 맑은 눈의 강의, 맑눈 강의 지금 780만 뷰를 기록했는데 신경 써서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저는 자꾸 제꺼 댓글에 맑은 눈의 강인 아니냐고 아형님 아니냐고. 근데 그게 장난치는 게 아니라 진짜 찐으로 그런 분들의 댓글이 있어서 희뜸 피디님들이 그럼 이걸 한번 그냥 오마주를 해보자. 살짝 턱을 당기고 살짝 위를 내려보는데 눈썹을 약간 올려야 되거든요. 눈을 진짜 엄청 뚫어지게 뜨면은 진짜 우리 피디님들도 약간 비슷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피디님들이 이 톤으로 해주세요 하면 그대로 했더니 반응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댓글이 그것도 되게 많았어. 맑은 눈의 강인이 아니라 AI 같은데? 되게 로봇 같다는 말도 되게 많았어요. 대망의 조회수 1위는 맑은 눈의 강인이야 또? 900만? 마지막 세트에선 10초간 버티는 게 상식입니다. 쿨다운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봐볼까 오랜만에 이거는? 편집을 잘했어. 빨리 보냈잖아요. 못 올라온 게 아니라 안 올라온 겁니다. 뭔 개소리야. 이게 올해라고? 우리가 작년에 유튜브 쇼츠 탑10에 들어가지고 그때가 1000만 뷰를 달성을 했는데 이 맑은 눈의 강의도 조금만 일찍 올렸으면 거의 1000만 뷰를 달성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상으로 넘어가 볼게요. 땀폭발상. 일단 버금이들은 제가 얼마나 땀이 없는 사람인지 알죠? 제가 진짜 땀이 없고 땀이 진짜 빨리 마르는 극건조 타입이에요. 그런데 와 지금 이 후보 1번이 나도 안 지친다고? 이거 맞아? 복근 찢어질 것 같은데? 이날 제가
진짜 힘든 날이었어요. 그 전달부터 해서 이미 몸에 근육통이 심한 날인데 광고를 앞에 계속 찍고 마지막 스케줄이 유튜브 촬영이에요. 운동 루틴을 가끔 이제 새벽에 약간 잠이 취해 있을 때 난이도 설정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정도 빡센 루틴을 만들겠다 하다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빡센 루틴을 만들어서 운동 동작을 20가지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다섯 번째 동작쯤에서 큰일 났다. 근데 이미 촬영은 시작했고 다시 할 자신은 없고 땀이 폭발했다가 진짜 기절하듯이 끝났거든요. 그 끝나고 제가 편집에 안 담겼는데 으아! 막 진짜 엔딩 하자마자 그냥 으아! 하고 진짜 쓰러졌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아! 진짜 땀이 흐를 대로 다 흘러서 되게 힘들었나 봐요. 와, 지금 되게 땀을 하는 것 같은데. 되게 땀을 났어. 이거는 찍은 지 몇 달 안 됐어요. 근데 추웠어요. 추운데도 땀이 나고 약간 얼굴이 젖어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내가 피를 본 게 있어. 이날 운동을 하고 온몸이 펌핑이 되고 수분이 가득 차서 이 다음날인가 다다음날 바디 프로필 찍는데 몸이 진짜 이래서 찍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바디 프로필이나 이런 약간 촬영은 평소보다 약간 가늘게 보이고자 노력을 하는데 당황스러웠던, 심지어 근육통이 엄청 심해서 앉아있다가 일어나는 걸 하는데 아! 막 하면서 안 갔다 아! 막 일어나고 그 아팠던 기억이 바로 나네요. 아! 천국에 훨씬 더 많이 나고 있어요. 와 진짜 땀 폭발이다. 재밌었습니다. 제가 올해도 많이 땀을 흘리긴 했네요. 천국의 계단 20분 하기 전에 러닝머신 20분 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람인지라 러닝을 20분 하면 땀이 나요. 그래서 잠깐 이 땀이 식히는 시간을 준 다음에 앞머리만 고데기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천국의 계단을 한 거죠. 그냥 등에서 그냥 비가 등에서 진짜 비가 이렇게 내려가지고 심으뜸이 꼽은 제일 힘들었던 체감상 땀이 제일 많이 났던 땀 폭발 컨텐츠는 땀과 힘듦을 같이 하잖아? 그러면 1번이야. 그 추석 전에. 왜냐면 추석 때 다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많이 먹은 거를 부셔주려고 작정하고 만든 히브뜸에서는 역대급의 난이도라서 고인물들이 댓글을 진짜 힘들게 달았어. 와 이거 진짜 빡세다. 나는 힘들었지만 나는 추석 때 알아두었지만 이 영상이 업로드 되고 나서는 굉장히 뿌듯했어요. 자 다음은 우상. 우상? 아 진영 오빠 보고 싶다. 우리 조진은 형님 잘 살고 계신가요? 또 이날 우리 호주 타잔 팀에 혼자 껴가지고 그 자체가 되게 귀여웠고 또 제가 진영 오빠를 업은 게 이 해외에 엄청 퍼지면서 막 천만 뷰가 뭐야 몇 천만 뷰 나온 외국 그 컨텐츠도 있더라고요. 자 일주어터. 같이 웃게 돼 얘는. 웃음소리가 시각이에요. 근데 어제도 얘랑 나 운동 끝나고 집 오는 길에 통화를 몇 분 했지? 어제도 29분 했거든요 전화를. 얘가 중간에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터질 때가 있어. 일주어터 그 특유의 그 녹음에서 쓰는 그 있잖아. 아하 이거 있잖아. 그게 진짜 웃겨. 나도 후보야? 호흡 신경 써서.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생긴게 원판 같네. 말눈광 할 때 눈이 얼마나 시리는 줄 아냐면요 가뜩이나 저 건조하자고 했죠. 저 눈알도 건조해요. 눈을 계속 뜨고 있으니까 눈을 내가 이렇게 뜨자마자 5초 만에 눈이 시려. 근데 이거를 계속 참다가 눈물이 차는 느낌이 나는데 거기에서 막 이렇게 멘트를 쳐야 돼서 약간 힘들었던 기억이 또 나네요. 아 매력적인 웃음은 아무래도 우리 일주어터님이 아닐까. 일주어터 또 내일 만나고요. 맨날 만나는 느낌이에요. 이거 뭐야? 아 이거 조회수가 적은 것들이구나. 네. 짐볼이나 이런 소도구, 보수 막 이런 것들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꽤 됐어요. 근데 그 꽤가 160만 명 중에서는 불과 이제 0. 몇 프로인 걸 알아요. 하지만 우리 채널이 이제 운동 콘텐츠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한 번 정도는 이 짐볼에 집에서 굴러다니는 걸 활용할 수 있게끔 올려놔야겠다 했는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짐볼 운동이 있는 걸 모르실 수 있어요. 집에 굴러다니는 짐볼 그 위에 앉아서 TV만 봐도 진짜 이 코어가 활성화되거든요. 새해에는 짐볼을 바람 빼서 버리지 마시고 그대로 살려두셔서 한번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냄새도 안 나. 진짜로. 제 운동화를 또 한번 털었었죠. 이것도 되게 열심히 잘 찍었던 컨텐츠인데 그리고 생각보다 또 볼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보다 한 세네 배 많은 신발들이 있지만 되게 고심해서 이걸 섹션을 분류해서 가져왔었거든요. 축구화가
신발이랑 파워리프팅 신발이 너무 많았나? 대표님들 사이에 팽팽한 신경전이 오간다. 아, 미자 씨. 말눈강에 약간 대정마로 그 흐린 눈이라는 캐릭터를 만든 거였는데 눈을 감고 눈이 이렇게 약간 처져 있는데 표정이 없고 그냥 대충 걸으면 되고 대충 말하면 되고 나는 흐린 눈이 약간 실패 요인이었던 것 같기도 했어. 아쉬운 거? 저는 아쉽지 않아요. 저는 콘텐츠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고 열심히 우리가 기획해서 만들었다 보니까 후회하고 싶지 않아. 더 많이 봐줬으면 하는 건 짐볼 운동. 왜냐면 운동이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복해서 볼 수가 있고 실제로 활용도가 높아요. 근육 떡상. 그러면 이 운동 영상들 중에서 막 인증을 하신 분들을 다 PD님들이 찾은 거예요? 두부빈? 님,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클로이틴 복근 운동 이제 제가 히브튼 버전으로 리뉴얼해서 필라테스와 복근과 코어가 섞인 게 있거든요. 여기에 인증을 엄청 해주셨네. 근데 이거 진짜 빡세거든요. 매일 하신 날도 있고 뜨문뜨문이지만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꾸준히 하신 게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분들을 이제 존경하기도 하고 인정을 하는 부분이 나와 맞는 결의 큐잉이나 루틴이라는 게 있다면 이거를 오래오래 끌고 가는 걸 전 진짜 추천해요. 그게 유튜브의 순기능이고 너무너무 좋은 이제 부분인 거죠. 그리고 같은 영상에서 공규보영님이 작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8, 9, 10, 11, 12, 1, 2, 3, 4 9개월 동안 날짜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약간 댓글로 월요일도 화이팅 오늘은 두 세트 하고 갑니다. 이걸 두 세트 했다고요? 근데 4월 이후에 어디로 사라지셨을까? 다른 영상으로 가셨겠죠? 또 햄찌님이 있는데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다양한 운동 영상에 약 104개의 인증 댓글을 남겨두셨네요. 근데 이렇게 햄찌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부빈이나 공규보영님처럼 한 영상만 이렇게 약간 조지는?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제가 올린 것들을 진짜 편식 없이 다양하게 심지어 전신도 있고 그다음에 유산소 있고 카로타 있고 복근도 있고 스쿼트 있고 하체도 있고 납작도 있고 제 거에서 이제 주력 콘텐츠 그런 키워드를 다 아우르는 콘텐츠를 다 활용을 해주셨네요. 후보가 4번도 있어요. 복근 운동 30일 챌린지 롤스롤님인데 대단한데? 1일차부터 100일차까지 거의 다 안 한 날에도 심지어 체크를 하면서 피드백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운동 기록이나 운동 메모장으로 활용을 해주셨는데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7년 동안 무너졌던 체중을 찾은 거는 진짜 인생에서 엄청난 터닝포인트가 됐을 거거든요. 와, 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롤스롤님 심으뜸이 뽑은 최고의 근육 떡상은 롤스롤님. 너무 대단해요. 이렇게 100일 동안 쉬지 않고 이렇게 인증을 남겨뒀다는 것 자체가 아마 스스로도 엄청 강하고 단단한 사람이 더 됐을 것 같아요. 제작진이 이분들한테 촬영 전에 사전 연락을 드렸는데요. 두부빈님, 배진언님 나이가 29세고 직업이 헤어 꿈나무이신데 히브뜸 콘텐츠로 운동을 하게 된 계기가 지금은 직종을 변경했지만 예전에 대학병원 간호사로 3교대를 하셨대요. 그래서 마른 체형인데 배가 많이 나왔던 마른 비만. 올해는 한번 운동을 자발적으로 해보자 결심하고 복근 운동을 찾다가 히브뜸 콘텐츠를 발견하게 됐대요. 키워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운동에 또 복근, 코어, 그 다음에 전신, 뭐 유산소 다 있어요. 없는 게 이제 없어요. 왜 인증 댓글에 남기게 된 건지 운동을 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계속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는데 영상 댓글을 보니 다들 인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번 인증 댓글을 달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인증이 인증을 계속 낳고 하다가 계속 선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꾸준히 댓글을 달다 보니 좋아요가 많이 달리고 알림도 많이 왔었는데요. 응원 받는 느낌도 들고 누군가 지켜본다는 생각에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선순환 아닐까? 순기능? 또 심으뜸 크리에이터에게 한마디.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할 때마다 진이 빠지는데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 모습이 조금 얄밉기도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힘들어하는 땀뽀뽀라는 영상을 봐주시면 제가 얄밉지 않을 거예요. 불쌍할 거예요. 왜냐면 말하면서 이 힘든 걸 하느라고 진짜 힘들어하거든요. 공규부용님? 학생이 맞았네요. 19살. 그럼 이제 20살이 되었겠네요.
중3에서 고1 초반에 집에서 1시간씩 운동을 하다가 매일같이 하는 게 힘들어서 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고2 때 좋아하는 남자친구랑 사귀다 헤어지게 됐어요. 헤어진 남자친구의 친구가 저에게 얘기해주길 헤어진 이유가 남자친구가 전 썸녀를 잊지 못해서 헤어진 거다 라고 하더라고요. 전 썸녀를 알아보니 예쁜 친구더라고요. 그 사실을 듣고 집에서 거울 보는데 뱃살이 제 자신의 모습에 당장 복근 운동을 찾아 그날부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슬프다. 많은 사람들이 댓글 달아주고 관심 가져주니 어땠어요? 처음에 저는 혼자 인증하려고 남겼던 댓글이었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니 부담스럽기도 하고 누군가 지켜본다는 생각이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누군가의 관심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관심이 좋기도 한데 부담스러워. 근데 이게 결국에 내가 이거에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다면 저는 좋은 쪽을 조금 더 크게 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심으뜸 크리에이터에게 한마디. 항상 응원해요. 근데 혹시 보영 친구 T예요? 일단 감정이 많이 안 느껴지네요. 그리고 롤스롤님, 서소영님인데 전화 통화를 해요. 오, 전화를 해볼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영님. 네. 제가 방금 댓글을 봤는데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저 지금 감동했어요. 진짜 대단한 것 같은데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25살이에요. 와, 진짜 존경스러운데요? 100일 동안. 복근 운동을 기록장으로 너무 잘 썼어요. 심지어 이게 너무 디테일하고 꼼꼼해서 이거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너무 도움이 많이 되는 댓글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지금 네. 7년 만에 7kg를 빼셨다 하셨다잖아요. 네, 맞아요. 그전에는 7kg가 왜 찐 거였어요? 그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네. 취업을 하기 그 사이에 시간이 좀 붕 떴었는데 네. 그때 좀 번아웃도 오고 아 힘들었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살이 갑자기 확 찌더라고요. 제가 원래 한 60kg 정도를 네. 계속 유지하고 있었어요. 네. 대학교 입학할 때쯤까지 네. 60kg를 계속 네. 제 몸무게였어요. 네. 대학교 다닐 때는 한 2-3kg씩 조금씩 찌다가 네. 졸업하고 확 찌게 된 거예요. 아, 그게 살짝 속도가 붙었구나. 네, 맞아요. 몸이 한번 무너졌거나 번아웃이 왔거나 힘들 때 완전하게 이걸 이겨내는 게 진짜 쉽지가 않은데 저는 소영님이 이걸 이겨낸 것 같더라고요. 이것만 봤는데도. 그러면 그 뒤로 또 2월 이후로 올해는 컨디션이 어땠어요? 체중이나 그런 몸의 컨디션이? 확실히 운동을 해서 네. 살을 빼고 하다 보니까 요요 같은 것도 거의 그쵸? 거의 없죠? 네. 거의 없고 네. 그리고 제가 살을 네. 뺐을 당시에 네. 샐러드 가게에서 잠시 알바를 했었어요. 식이 조절까지 도움이 됐었구나. 그 샐러드 점에서 하루에 샐러드 한 개씩 무료로 우와! 해주는 곳이었는데 개꿀! 네? 제가 원래 야채를 거의 안 먹는데 진짜요? 네, 거기서 그거를 먹으면서 식습관도 같이 고치게 돼가지고 너무 잘 됐다. 그 이후에도 살은 거의 안 찌고 더 빠지게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잘 됐다. 저는 지금 소영님 얼굴이 안 보이지만 이 네. 얼굴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고 그 아우라가 건강하고 밝을지가 그냥 이 목소리랑 댓글로 저는 이미 알았어요. 요즘에도 그런 운동을 해요? 네. 간헐적으로. 간헐적으로? 네, 제가 취직을 했는데. 진짜요?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휴무가 일정치가 않아서 네. 간헐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네, 최근에 네. 풋살도 뛰고. 풋살? 진짜요? 네. 우와, 재밌죠? 네, 엄청 재밌더라고요. 나중에 구독자들이랑 축구해야 되겠다. 좋아요. 그렇죠. 축구 너무 재밌지 않아요? 스트레스 풀리고? 맞아요. 아니 근데 휴무가 네. 일정치 않아서 그거는 힘들진 않아요?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 네. 그래도 평일에 쉴 수 있다는 게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오늘은 일하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요? 오늘은 연차 썼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럼 오늘 뭐 해요? 오늘 맛있는 거 먹어요? 저 마라떡볶이. 마라떡볶이? 엽떡거? 네. 네. 저도 그거 세 번 먹어봤어요. 어땠어요? 저 처음 먹어봐요. 매운 거 잘 먹어요? 네. 그래도 착한 맛 추천해요. 왜냐면 오리지널 맛으로 먹으면 매운 네. 걸 잘 먹는 사람 기준으로도 마라의 매운맛이 얹어져서 솔직히 다 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착한 맛도 충분히 맛있게 맵기 때문에 착한 맛 추천하고 그 안에 내용물이 생각보다 풍부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 사리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사리 추가하는 거 추천하고. 근데 누구랑 먹어요? 혼자요. 아 같이 먹어주고 싶다. 아 여기로 초대할 걸 그랬네. 저 같이 먹어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 연차 써가지고 네. 바로 갈 수 있어요. 어디 살아요? 저 대전이요. 아 비행기 타고 갈까요? 아 돈이 더 많이 벌어야 돼. 비행기가 없어. 어 근데 어때요? 지금 통화하니까 화면에서 튀어나온 것 같아요? 네 지금 제 앞에 앉으셔가지고 저도 너무 재밌어요. 영상을, 네 영상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아 진짜요? 네. 오늘은 일단 맛있게 먹어요. 언제 몇 시에 먹을 거예요? 전화 오기 직전에 시켰어요. 오, 아, 딱 좋네. 오늘 휴무 아주 꿀같이 잘 즐기고 연말도 네. 잘 보내시고 새해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만나요. 네, 네, 고마워요. 네. 모르는 사람이랑 얘기하는 게 난 너무 재밌어. 자, 이제 피식상으로 넘어갈게요. 호모 1 지은이님, 요 관련처입니다. 하지만 늘 초심 잊지 않고 첫날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동작을 진행 중입니다. 이제 2년차가 됐을 것 같은데, 10개월 전이니까. 이때 재밌었는데, 그치? 멸치랑 같이 찍었던 컨텐츠. 자, 피식상 후보 2. 그래서 이제 뭘 따라해야 되는지 우리가 가능한 것들 위주로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이 바디프로필 썸네일이 약간 살벌하긴 하다. 근데 가끔 이렇게 센스 있는 댓글을 이제 남자 우리 버금이들이 되게 많이 쓰거든? 근데 너무 웃겨 죽겠어. SASDVGSACSD님 일주일 따라 했더니 효과가 엄청나네요? 인정. 진짜 웃겼어. 그래서 내가 바로 아마 댓글 달았을걸? 38분 전 영상인데요? 심으뜸이 뽑은 제일 피식한 댓글을 나는 이거 마지막 이 영상 보고 일주일 따라 했더니 효과가 엄청나네요. 그 다음은 너 성공했상이에요. 운동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헬린이인데 언니 영상으로 홈트 보면서 열심히 달하고 있어요. 처음 100kg에서 시작해 현재 17kg 감량 후 계속해서 다이어트 중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요. 우와, 연락이 되면 지금 얼마나 더 뺐는지 또는 여유가 안 오고 17kg의 그 뺀 상태도 유지가 되는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꼬박꼬박 보내드릴게요. 굿보이님, 한 달 반 만에 10kg? 30분 러닝머신 영상으로 이걸로 한 달 반 만에 10kg 감량했습니다. 물론 식단도 지켜주면서. 굿보이님 원래 체중이 몇 킬로인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몇 킬로에서 10kg를 뺐고 지금 9개월 전에 댓글인데 요즘의 컨디션이 어떤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꼬박꼬박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별애는맘님, 115kg에서 92kg으로 감량. 으뜸님 아영 출연하시고 나서도 저도 다시 운동 결심을 했어요. 115kg에서 92kg까지 감량하다가 가족 경제사 있어서 힘들고 술로 나를로 보내며 불었는데 건강과 정신적인 면에서 운동이 최고란 걸 알기에 다시금 해야겠습니다.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표를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우리 별애는 밤님이 힘든 일을 겪고 나서 다시 좀 슬럼프 때문에 운동을 놓고 계셨는데 23kg를 뺐다가 요요가 아마 좀 오셨을 것 같은데 이게 9개월 전 댓글이거든요. 이 다음에 요즘 컨디션 어떤지 한번 또 남겨주시고 다시 이 대댓글을 달고 다시 오늘이 기점이 돼서 건강하게 라이프 스타일을 좀 가지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응원할게요. 박은미님, 매일 공복유산소로 러닝 인터벌 30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7kg 감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은미님도 댓글 남겨주시고 지금 10개월 동안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운동이나 이제 바디 컨디션 알려주시면 저희가 꼬박꼬박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진짜 제가 실제로 마주치는 많은 분들 중에 축구하다가 만나신 분들도 오늘도 인터벌 하고 왔어요. 열심히 같이 뛰고 있습니다. 막 이러거든요. 뛸 때 같이 뛰는 느낌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메이트가 돼서. 그래서 제가 올해도 또 새로운 컨텐츠를 한번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후보로 이제 불러드린 분들 말고도 정말 수많은 버금이들이 다이어트를 했을 거고 요요가 왔을 거고 그런 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올해 어땠는지 가벼운 피드백과 또는 내년의 신년 계획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버금 10명한테 꼬박꼬박을 따로 제가 오늘 언급한 분들 말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를 이렇게 어워즈로 정리해봤는데요. 저 진짜 열심히 살았네요. 너무너무 바빴고 넷플릭스 그 피지컬 백이 공개가 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골대뉴에 합류하기도 했고 예년과 다르게 한 3배 정도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아까 제가 썸네일이나 이런 영상의 기록을 보는데 이게 올해라고? 아무리 기억을 되짚어봐도 올해 같지가 않은 거예요. 진짜 쉴 새 없이 달려왔는데 저는 올해 연말에도 연초에도 아직 바쁜 스케줄이 있어서 연초까지는 좀 열심히 달릴 예정이고 제 경우에도 제 내적인, 외적인 컨디션이 무너지지 않도록 언제나 저한테 예의주시, 그러니까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 때, 피곤할 때 멱살 캐리해서 이제 막 일을 할 때도 있죠. 하지만 제 경우에도 휴식이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쉬어주고 또 다시 달려야 될 때는 열심히 집중해서 달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바쁘게 일하면서 내년에도 더 좋은, 더 재밌는, 더 건강한 콘텐츠로 우리 버금이들의 만족감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볼 테니까 우리 버금이들 올해 정말 고생 많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